이쪽에 그 보천 지역으로는 산세도 좋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면서도 그 사찰이 아주 역사가 깊은 사찰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. 예. 그렇지만은 그래도 보천 삼연합회 저기로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스님들이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이쪽에도 좀 신경을 쓰고 매년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일이 많이 가고 있어요. 저희 약천사에서 제가 나름 이런 무슨 큰 행사를 하고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이 사찰 도량을 많이 가꾸고 이제 그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살다가 제가 7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제가 장애를 입었습니다. 지금 그래서 불편한 상태입니다. 현재 뭐 하반신 마비 중증 이제 장애입니다.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장애 상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한 7년 됐어요 벌써 사고가.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멈춰버렸어요. 이 사찰 도량을 가꾸는 부분이.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이제 세월 그 부상사 스님이나 저나 우리가 나이가 세월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. 그 우리 부상사 스님하고 저 갑장입니다 저하고. 가서 도반이라고 말씀을. 예, 그게 이제 사회로 따지면 친구. 사회에서는 친구라고 그러죠. 스님들은 도반이라고 그래요. 예, 그렇게 가는데 그건 뭐 나이들이 이제 70줄이 다 넘어버리니까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걔가 하는데 나름 그동안에 참 많이 저도 홍보를 한다고 하면서 참 내가 여기서 산사음악회를 크게도 행사를 하고 많이 저기 했어요. 걔 나름대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은 좀 멈춰있는 편이죠. 죽음산이라는 이산 봉우리가요 저 굉장히 명산입니다. 이 계곡에서 이 조금만 집 며칠 없는 데서 장군이 두 사람이나 나온 터입니다. 이 맥이. 그리고 역사가 있어요. 이 위에 과거의 사찰 터. 그래서 설경이 참 이쁘고 그러죠. 그런데 요즘 그림은 전혀 여기가 아니에요.